그 창업이 역시 닭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닭이요? 어, 털을 뽑는 그런 게 보이던데. 털을 막 뽑아. 털을 자꾸 뽑으면 털이 보여, 털이. 아니, 닭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신화당의 고민 작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친구는 선생님 보니까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요? 머리 불리는 소리. 머리가, 아니, 머리가 생각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좀 생각이 많아서 머리 이게 돌리는 소리가 선생님한테 들려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네. 한번 봅시다. 몇 살이에요? 우리 세롬양은 지금부터 뭔가를 도전하려고 그런다. 뭔가를 새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수는 내 있는 자리가 뜨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서가 됐든 자리가 됐든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겠지. 직업적인 것이 변화 변동이 되는 수가 지금이야.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들어든지 뭐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든지 이렇게 해서 문서가 변화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점이야. 이 시점에 갖고 뭘 하려고 해. 네, 맞아요. 저 지금 창업 계획이 있어요. 창업 계획. 그래서 이거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 기술로 하는 거야? 손재주로? 네. 손재주로 하는 거지? 근데 나 실수해도 몰라. 난 틀리면 망신이지만. 네? 아까부터 세롬이한테 소리도 들렸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 이렇게 딱 전부로 오면서부터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 근데 머리 굴러가는 소리하고 하나는 화장줄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창업이 혹시 닭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닭이요? 네, 닭 장사. 꽃게요, 닭치킨, 닭. 어? 아니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털을 뽑는 그런 게 보이던데. 털을 막 뽑아. 털? 그, 털, 닭 이렇게 해. 이 묻지 마, 얘. 난 심각해. 이렇게 참고 있어. 네. 선생님이 이 닭 있잖니. 닭을, 턱을, 털을 뽑아야 닭이 뭐 치킨이 되든 뭐, 뭐가 되잖아. 막 털이 이렇게 털을 자꾸 뽑아내면 털이 보여, 털이. 털이 막 보이면서 얘가 닭 장사를 하려고. 요즘 뭐 있잖아. 음악도 틀고 뭐, 호프 뭐 요즘 막 퓨전으로 많이 나오잖아. 이름 있는 그걸 하려고 하나. 문서는 이름이고, 문서 새로운 문서가 보이는데, 그 업종이 웃기냐? 닭 장사야? 네. 아, 틀렸니? 그게 아니지. 미안해, 틀렸으면. 아니, 죄송해요. 저도 안 웃으려고 했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무당이라고 뭐, 이 뭐, 다 맞추냐. 뭐. 아니, 이상하게 머리 굴리는 소리하고, 털 뽑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아니, 그래. 그게 아니라요. 응. 틀렸으면 미안하고. 제가 다시 닭장사, 또. 아니, 닭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어 왁싱샵. 아, 그거였어. 뭘 네가 자꾸 봐. 털이 보여, 털. 무슨 털이 보이니까 닭장사, 닭치킨 털 뽑는 거 있잖아. 난 그걸 했어. 요즘 난 좀 무지해. 산속에서만 살아서 이해가. 아, 그래? 그럼 너 그거 대박이다. 아, 진짜요? 야, 내가 너 들으자마자 머리 굴리는 소리하고 눈썹 이동하고 털이 보였으니 대박이지. 아무리 지금 불경기고 이러잖아. 코로나 때문에 망설이겠지. 해. 저 안 그래도 성공할 일이 없었다면 털이 안 보였어. 이거 성공할 일이 없었으면 털이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닭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 그거는 틀린 거니까. 근데 아무튼 뭘 뽑는 게 보였어. 털을 자꾸 뽑아내는 거를. 그게 보여서 이렇게 실력이 먼저 알고 그걸 보여줄 때는 그게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거든. 철 들었네. 우리 철 들었어. 그렇게 그냥 날라리처럼 살다가. 어머. 너 날라리처럼, 너 이거 날라리거든. 이거 부모석 좀 썩여야 되고 놀아야 돼. 이거 신바람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신바람에서 초년에 그런 거를 공부로는 절대 성공을 엉덩이를 지득하게 붙이고 여기다 필승하고 공부를 하는 사주가 아니야. 팔방으로 육방으로 도화가 있어서 영마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요즘 나쁜 말로 껌 좀 씹고 날라리로 놀다가
부모 속 좀 썩여야 되는 이 사주를 갖고서 초년해.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대학을 갔겠어.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런 기술을, 이것도 기술이잖아. 우리 배워야 될 걸, 이렇게 하려면 몇 년 배웠어요? 저 6년이요. 아이고 기특하네. 시컷 놀아봤으니까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시컷 놀았네. 어머니 그냥 속 좀 썩었네 너 때문에. 네가 어디서 태어나서 이렇게 속 썩이냐고. 네 엄마의 얘가 그냥 많이 놀고 있겠다 얘. 얘 지금 기특하다고 하겠네. 지금 이제는 아주 딱 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면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길까, 이 기술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부고 명예를 낳을까,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과거가 됐어. 그게 날라리로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철이 막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뻐서 그런지 실력이 미리 보여준다. 네가 털을 뽑고 있더라. 그래서 난 탁 끊어주려는데 그거 해. 그거 하면 대박 나가서. 지금 경기가 코로나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너는 괜찮아. 그런 소재주로에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세문서가 들어오잖아, 네 사주에. 문서 들어오는데 실력이 이렇게 미리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성공할 거야. 단! 여기서 단서가 붙는다, 새로마. 이 영업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운도 있고 나의 기술도 있지만 터가 중요하다가. 뭔 말인지 알지? 네네, 저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이 터가 중요한데 어디에다 하려고 이렇게 눈짐을 해놓은 장소가 있니? 저 지금 홍대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홍대 일대를 뒤져서 너가 마음에 드는 터를, 번지수를 다 선생님하고 호수하고 번지수를 주면 거기 선생님이 사업에 가장 대박나는 터를 내가 뽑아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털을 아직 계약한 거 아니지? 네. 지금 어차피 열심히 모은 돈이니까 한 번에 쪽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이건 기술이 필요한 거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잖아. 그치?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털 뽑는 기계라든지 왁싱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나의 재주지. 사실 막 특별한 엔트리가 필요 없고 요즘 이게 유행인가 보더라. 왁싱 같은 얘기 내가 귀에 익어. 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 터 구할 때 그 터 주소, 뭐 그 주소 어디 뭐 홍대 뭐 이게 아니고 번지수하고 호수만 알면 되거든. 번지수 호수를 선생님 저 세름이에요 전보관 털이에요 그래. 털이에요 그래. 그런데 말하고 숨은 사람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털이에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 얼른 알아들을게. 터 좀 봐주세요 해갖고 문자로 보내. 그러면 내가 대박나는 터를 거기를 잡아줄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가. 그러고 나면 터만 괜찮다면 네 기술도, 너는 빨리 습득을 했고 경험도 또 오래 했고 다 해서 인류거든. 지금 물이 막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사근사근 나근나근 이렇게 서비스업에 사람 상대를 많이 하고 놀아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좋아라 해. 그러니까 영업하기에 적합한 성격이야, 이 성격이. 그러니까 새로미가 이번에 터만 잘 잡는다면 너는 대박이나. 그러니까 터는 내가 잡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하면 되겠다. 네가 즐기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 직업이. 너 즐겁지 않니 이거 할 때? 제가 실은 낮에는 기술 배우면서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6년을 해서. 그러니까 네가 끈기도 없는 애가 그렇게 할 때는 재밌으니까 했을 거 아니오. 너 끈기 없어. 네가 시작하고 포기한 게 몇 개나 되냐 지금은 도대체. 내가 보니까 네 엄마도 실렸어. 도대체 시작은 있고 용두삼에 꼬리가 없어갖고 네 엄마 애가 그냥 녹았거든. 근데 애가 이거에는 마음을 붙이고 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특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하고 맞다고. 내가 좋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찬스고 너하고 맞는 옷이라고.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실패 안 한다고. 알았지? 그 운이 다 삼합으로 들어와 있어. 알았지? 뭔가 해. 해도 돼. 대박나겠다. 선생님도 왁싱으로 갈게. 알았지? 제가 브라질리언 해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브라질리언이? 비키니 왁싱. 아. 내가 그런 거 알지. 뭐가 있냐. 아무튼 새로운 또 직업을 만나게 돼서 내가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고 또 우리 나쁜 줄이 우리 나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새로미가 그 하고 싶은 열정, 또 희망상, 또 운기가 다 삼합이 됐어, 지금. 삼합이 돼서 털 뽑는 일은 해도 돼. 대박 날 거야. 축하해, 이름아. 털만 구할 때 선생님한테 먼저 보내줘.
알았지? 털 뽑느니? 알았지? 네, 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속 많이 썩여가지고 그래서 자업자득인가 고생 많이 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년을 벌어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신중하잖니. 내가 봐서는 다 맞아. 맞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기특하다 얘. 엄마도 기특하다고 다 놀랄 일 없잖아. 내일부터 서쪽에서 해가 뜰라나. 네가 이렇게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 좋은 기술 배웠네. 신기술 배워서 잘 성공하면 될 것 같아. 나만 열심히 한다면 괜찮아. 꽤만 안 부린다며. 진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마음 졸일 건 아니야. 네가 그 이제 운이가 받을 때가 됐고 뭔가 갈 때가 됐으니까 네가 이런 쪽으로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지금 휘두릉휘두릉 여기를 볼까 저기를 볼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이제 발로 뛰어. 발로 열심히 뛰러 다녀 홍대를.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은 털을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돼, 번지수를. 그러면 여기서도 그 번지를, 그 털을 볼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들어가야 될 던지, 돈 버는 던지, 안 버는 던지, 망한 던지, 선생님 그것만 정리해줄게. 아, 알았어, 화이팅 해라.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알았어.